그 연쇄살인범 중에 정두영이라고. 살인을 저지른 건 뭐 부산, 울산 이 지역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잡힌 게 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정두영이 체포됐을 때 천안 그 서에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그 법과 감정실에 팀장님으로 계세요. 네네네네. 아주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분석을 또 하신 분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정두영이 잡힌 거는 천안 인질극 사건 때문이고 그거는 살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그 미제 살인 사건과 연결시킬 고리가 없었는데 아까 이관우 팀장님이 웬 인질극을 하다 잡힌 사람이 있는데 정두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 경력 조회라고 이제 전과가 나오잖아요. 그 전과를 봤더니 부산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정두영한테.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몽타주를 좀 보내봐라 천안 쪽으로. 그래서 몽타주를 받아봤더니 굉장히 좀 비슷해서 그 정두영 사진을 찍어서 그 부산으로 보내고 또 부산에서 그 얼굴 맞다고 확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의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 정두영 사건 당시에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막 KBS 카메라도 보이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질강도 이제 범죄 경력을 이제 어떻게 다 봤어요. 근데 부산에서 실형을 살았더라고. 살인으로 뭉따지오는 분명히 경상도 쪽으로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도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뭉따지오 한번 보내줘봐라 그린 거 받았어요. 팩스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정두영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이름 불러서 얼굴을 들었는데 뭉따지오 같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걸로 다 이제 부산으로 이첩시켜서 부산 쪽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다 여죄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이춘재도 몽타주 보면 네. 눈이 그렇게 닮았다. 우리 교수님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만큼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을 본 사람들이 똑같이 가려놓으면 그 부분을 맞춰요. 몽타주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좀 맞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몽타주 그림이 다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목격자들이 기억을 해서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몽타주를 그 눈매는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아무래도 사람이 볼 때 눈을 주로 보니까. 요새 이제 마스크를 많이 써서 마스크 때문에 목격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저희도 마스크 써도 이렇게 좀 알아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눈이 갖는 그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그 정도로 크다.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 정두영의 어떤 그 범죄 과정을 보면은 15살 때 특수절도로 이미 소년원에 가요. 갔다 와서 18세에 벌써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방범대원을 길에서 만나서 살해하고 12년 그 징역을 갔다 나온 게 이제 30살 때예요. 그러니까 살인 전과가 있고 12년을 살고 나와서도 사실 30살밖에 안 됐던 거였거든요. 나와서도 또 특수절도를 저질러서 다시 또 복역을 하고 다시 나와서 연쇄살인을 시작한 거거든요. 부산 일대에서 이제 계속 저지르다가 더 이상 부산 지역에서 저지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천안 지역으로 왔다가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을 시작한 과정을 보면 사랑하는 여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동거를 같이 하고 그 여성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과 이제 같이 살면서 정말 잘 해주셨대요. 그 정두영한테. 그리고 본인도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이 범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두영은 어떻게 보면 일생의 기회를 얻은 거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그렇죠.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두영의 목표가 내 생각에 내가 번듯하게 남들처럼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되겠다. 아 뭔가 PC방, 게임방 이런 걸 하고 아파트도 있고 하려면 10억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부유층 거주 지역 빌라에 들어가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네요. 그 수영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신데 정두영의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나는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저지르는데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다 살해하는 네, 그 행태를 보이거든요. 부산 지역에서 계속 저지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가서 두 명을 이미 살해했는데 그 집안에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아기를 보고 그 공간에서 아이를 작은 방에 넣어놔요. 살해 저지르고 금고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정두영이 또 이제 상해를 가하다가 그 여자분이 아이가 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정두영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아이 잘 키우라고 하고 그 여자분 살려주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생긴 거예요. 생존자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몽타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정두영 몽타주가. 근데 또 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이불로 덮는 거 보면은 그 인간적인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두영의 성장 과정이 어릴 때 이제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죠.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엄마가 재혼하면서 또 데려갔는데 다시 또 거기서 고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두 번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애 잘 키우라고 뭐 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과관계가 또 참 불행한 사람.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아. 그렇다고 그게 마치 이제 그치.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정두영이 나중에 잡히고 나서 네. 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뭐 없이 살아가지고요.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뭐 잘못 피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 아,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나는 선한 사람인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주체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통제력이 없었다, 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봐도 될까요? 그것보다도 그 만성적 범죄자라고 하거든요. 직업 범죄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범죄가 직업이 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1945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만 명 정도의 그 코호트 세대를 18년 동안 추적을 해서 경찰에 공식적으로 체포 기록을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만성적 6%라는 게 18해 동안 이 만 명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반을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지른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중범죄 있잖아요. 살인, 뭐 강도, 강간 그거의 7, 80%를 이 6%가 다 저지른 거거든요.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범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그게 실제로 이제 연구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두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런 만성적 범죄자의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걸 해결할 때 폭력성, 공격적으로 10억을 버는데 우리가 땀 흘려서 이런 게 아예 스크립트에 없는 것 같아요. 인지적 스크립트에 없고 오로지 내가 그걸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집을 털어서. 잠재 범죄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좀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을까요? 범죄 위험성 평가라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자 잡히면은 그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R도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범죄가 중단되려면 거쳐야 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게 인지적으로 본인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중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인 통찰이라는 게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야, 야. 오. 이게 정두영이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야누스의 두 얼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정 씨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살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살인 충동을 느꼈고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발길질을 했고 재판정에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그 정남규가 정남규. 쓴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혹시나 뭐 진술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모순과 정당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앞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뭐 면회를 하는 동안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 형용사가 이게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편. 결국은 자신의 어릴 적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런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에와 뒤에 내용이 전환될 때 쓰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내 안에 또 다른 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연쇄살인범들한테도 많이 발견이 되는 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언론에서 보도에 알듯이 라고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정남규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도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여기 이제 법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저의 모습도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표현 되게 눈여겨봤는데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심할 거는 이 편지는 어쨌든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편지인데 구치소에서 더군다나 기자한테 이거를 써서 보낼 때는 알려지라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쓴 편지라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사실 더 경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계속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거기 보면 뭐 부유층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남규의 범행은 부자나 이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남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자나 우유배달 하시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 사실 이거는 본인의 범행이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기 보면 95년도에 치료 가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나는 호소했는데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안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난 책임 전가 같은 것들이 내가 95년도에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잖아. 그래서가 인과관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탓이 나오죠. 사회가 외면한 탓에. 거기 이제 마지막 그 표현을 무슨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연쇄살인범이 법원의 어떤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불만
사안을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 선택을 봐도 아, 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정말 불만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탓인 거예요. 이 사회 탓.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반성은 거의 한 줄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뭐 전부 자기 변명이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문장을 몇 번, 벌써 두 번 계속 쓰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지금 셀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자기의 운명 결정됐는데 나머지 기간을 자기를 장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뭐랄까 타고난 킬러요? 글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사 쓰듯이 뭐 신이 존재한다면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끊는 게 더 힘들었다고 이 말도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것 같은 자기를 이제 영화 속 캐릭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같아요. 있어요. 이렇게 포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저와 피해자는 세상에서 비극적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글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뭐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기자한테 보낼 정도면 재판장한테 반성문으로 썼을 것 같거든요. 이 똑같지 않더라도 상당한 내용은 재판장이 그거 보면 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 이 저도. 사람은 정말 아, 그렇겠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실제 판결은 어떻게 봐요? 사형 선고이고 마지막에 거기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연쇄살인범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니까 나는 다르게 대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튼 이루 시작하는 거기가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맞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쓰면 막 쓰다가 아 이쯤이면 됐다라고 갑자기 아무튼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할 얘기도 바닥났고 네. 저도 말 꼬이면 아무튼 많이 하는데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튼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거 이 글이 주세요. 사람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가 악을 들여다보면 악도 나를 들여다본다고 그 느낌 이 글 왜 어떤 표정으로 썼을까 상상이 되니까 괜히 섬찟한 갑자기 섬찟해 그래서 제가 네. 코미디만 봅니다. 다시 주시죠. 네. 아, 빨리 드릴게요. 가져가지 빨리. 마시죠. 근데 범죄 심리학자가 봤을 때, 범죄자를 가장 잘 그린 영화가 국내에선 그 타짜. 타짜의 어떤 악위. 아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거기 많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김현석 씨가 등장할 때 되게 무심하게 걸어가서 국화꽃을 이렇게 던지는 게 나아요. 원한 것으로 무심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무심한 적인 몸으로 죽은 과철령이가 너네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랄들을 하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중에 캘러스라고 냉담하고 무심한 거 있거든. 그 걸어가는 것부터 너무나 그런 냉담함에 진짜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나 잔혹함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제되는데 진짜 신경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보는데 그냥 그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인 상태.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거야. 진짜 연기로 하고 있는 거겠죠? 진짜 그런 분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영화에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느끼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지 않나? 선생님 교수님 얘기는 저희 엄마가 자 진짜 그럼 못됐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연기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아닌데 흉내를 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악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제 저런 속성이 없으면 저 정도까지 연기가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까지, 그러니까 심리학자마저 속일 만큼의 그런 연기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이걸 그거를 잘 표현한 외국 영화가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그러니까 히스레저 보면은 처음에 정말 소름 끼치는 씬이 있는데 은행 강도하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약간 고개 삐뚤음하게 하고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 너무 무서워. 거의 그 조커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아.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이게 아니고 이 단계가 끝나면 이 사람을 죽이고 금고를 열면 금고연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끝나니까 보지도 않고 총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조커를 영화에서 연기한다고 하면 되게 과장된 조커를 연기. 아 근데 히스레저 너무 무서워. 질문 하나 있을까? 아까 그 진단 기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사실 어떤 심리 검사든 진단 기준이나 문항이 공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특성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자기가 입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매번 설명이 바뀌거든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 부인 뭐 얘기를 하고 그게 상습적인 거짓말.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 안 돼. 정말 있었던 일처럼. 그 영화 본 관객분들한테 물어보면 입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말 그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리적인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밑으로 두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즐기는 거짓말. 들통나도 전혀 놀라지 않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게 성격이 된 거죠.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일상 속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있죠. 매번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약간 말의 뉘앙스도 그 상황에 따라 좀 변하고 그게 리드해야 되는 사람들.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조종하고 조작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예 그냥 거기 가지 않는 거.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면 피상적인 평가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마치 리더십이 있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이코패스의 정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나를 위해서 남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별 감정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범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나 사실 상업적으로 활용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온 사이코패스는 진짜 완벽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부러워하거나 뭔가 계속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그렇게 나와서 인기를 얻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영화 다 끝나고 나면 나의 어떤 모습도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관객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주변 사람을 찾기도 하면서 뭔가 연결되는 그 지점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죠. 때로는 나도 저런 사이코패스처럼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한테 나도 공감 능력 없이 막 하고 싶은 그런 거를 좀 대신해 주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그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부를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적을 수밖에 보기 드물죠. 없죠. 그래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건 사실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고 그러니까